가족들은 이 거미 사냥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 준비를 서두르는 가족들. 빌림까지 가는 길은 경운기가 함께합니다. 힘차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가족들. 거미가 주로 서식하는 밀림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른 아침 출발을 해야 한답니다.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달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밀림으로 향하는 길.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험한 지형 탓에 여기저기 걸리고 부딪히는 일도 많은데요. 가까운 밀림까지도 4-5시간은 걸리는 여정. 잠시 쉬어갈 시간도 없이 달려가야 작업 시간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답니다. 드디어 거미 사냥터 밀림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가 많은 숲속에 거미 서식지가 있다는데요. 경운기를 타고 오느라 굳었던 몸을 풀어봅니다. 거미 사냥에 앞서 각자 물통부터 채웁니다. 밀림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가족들. 거미 사냥은 주로 건기에 이루어지는데요. 땅속에 구멍을 파 집을 짓기 때문에 나무로 올라가는 우기보다 사냥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숲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밀림은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바닥을 보며 걸음을 옮기던 그때. 거미의 서식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땅을 파보는데요. 기닉이라는 도구로 주변의 흙을 파냅니다. 톰, 예, 깨끗하네. 톰만의 톰을. 아, 내 루어 대비금이 그비. 루어다. 너, 루이 다 너. 어린 시절 별식으로 즐기던 거미는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사냥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 거미 잡기에 성공했네요. 각자 흩어져 거미를 찾아보는 가족들. 바닥을 유심히 보며 걸음을 옮기는데요. 아니 런지. 아니 런지. 면 런게 빙데 버 런게 빙데 면 사사 톰. 아 런게 빙이야. 거미 집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 구멍이 거미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데요.
อันนี้ก็จะมีซาซากระปิงเวียนเอาให้수많은생물이살아가는밀림에서거미구멍을찾는방법은간단합니다거미줄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판단하는거죠거미가사는구멍으로확인됐다면주변의흙을파내는작업에들어갑니다약 20cm 이상구멍을깊게파주는데요정말거미가있네요포획한거미는바로이빨부터제거해줍니다กระปิงกับน้องเปรย์เนี่ยเบอร์ที่เคยเบอร์บ้านให้เบอร์มันกัดทำไมเวียคำคเนียเวียงับคำให้ขยมเนี่ยคำใดคำคำใดชื่อ그런데잡은거미를옷주머니속에넣어버리는데요สรุปเจียงอะไรบ้างเฮ้ยอันนี้บ้าคิวร์ยมจิกด่าเตี้ยนี่เองแต่จิกซาเรชิโด또한마리의거미를잡았습니다거미를잡은후이빨부터제거해주는데요타란툴라에잘못물리면심한경우마비증상까지올수있답니다반파이문답람문에그룹그룹아이들그룹이이래그룹핀가그룹핀핀룹핀가티스레티잡두분에대부분의주민이농업에종사하고있는마을학교를졸업한후에도일할곳이부족한데요일자리가없다보니딸들도부모님을따라거미사냥을하고있습니다거미구멍을발견하고능숙하게땅을파는넷째딸페트라금세거미한마리를발견했습니다그런데크기가문제인모양입니다อะไรก็มันอยู่อะไรก็อยู่อย่าต่อเกมมันเรียบเต็มคิดก็จับ았는데상품가치가없는작은녀석쫓아버리는데요아니ประมาณแค่ไหนมั้งตัวโอ้ยปีแค่นี้ใบแค่นี้ปีนี้ไอ้ตุ้งปีไม่ชั่นนำวิ่งมันก็อยู่ลำธมเยอะไม่ชั่นนำอันนี้ตุ้งไม่ได้นี่도착하자마자거미를찾아나섰던가족들이다시밀림입구쪽으로돌아옵니다휴식시간을갖기위해서인데요물한잔으로더위와갈증을덜어냅니다잡아온거미를살펴보는데요มันเป็นในเองนะลิงเกะสงสัยเต็มบ้านเลยบักกิจิกลังนันในอ่ะเฮ้ยพี่ใบสอบบนปรามสอบเฮ้ยโอน가족이함께사냥에나섰건만많이잡지못했는데요오후사냥에나서기전서둘러식사준비를합니다กระดกระดดำใบ마을에서밀림까지는 4-5시간, 더멀리는 8시간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3-4일간 밀림에 머물며 야영을 하는 일이 잦습니다. 식사 때면 즉석에서 아궁이를 만들고 밥을 지어 먹는 날은 군요.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랍니다มันรัวกระปิงเบิ่มเกิดลุยใจเบิ่มมันเดินนกเตี๋ยก็วิ่งสู่เริ่มมันเลยเริ่มมันไอ้ใจไอ้ติ่งไอ้หุบ더운날씨에음식이상할수도있어별다른식재료를챙길수도없는상황그러다보니허기만달랠수있도록단출한밥상이차려집니다고슬고슬하게지어낸밥과반찬한가지가전부인데요아들호호말포호
밀림까지 먼 길을 오느라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던 가족들. 허기를 반찬 삼아 식사를 합니다. 맛있나요? 반찬 투정도 잠시. 오후 사냥을 위해선 든든하게 먹어둬야 합니다. 가장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 시간. 다시 밀림으로 향하는 가족들. 더 많은 거미를 잡기 위해선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거미 구멍을 찾아 밀림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오던 사례 씨 가족. 5년 전부터 거미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너는. 가끔 잡아 간식으로 먹던 거미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부지런히 밀림을 오가며 거미 사냥을 하고 있지만 수확은 기대보다 많진 않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딸 덕분에 거미를 또 한 마리 찾았습니다. 부모님을 쫓아 사냥에 나선 딸들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4월 평균 기온은 35도씨. 그늘이 없는 밀림을 걸어다니며 거미를 찾다 보면 더위로 인해 온 몸은 땀 범벅이 되는데요. 해가 지면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밝을 때 부지런히 거미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풀숲에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거미줄이 잔뜩 쳐진 구멍은 어린 새끼 거미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아내 르라 씨도 구멍을 발견하고 재빨리 땅을 파냅니다. 거미가 있길 바라며 부지런히 땅을 파고 흙을 걷어내지만 크기가 작은 거미인 걸 확인하고 실망하는데요. 늦은 오후로 접어든 시간. 별다른 성과 없이 밀림을 돌아다니는 일에 점점 지쳐가는데요. 아이들도 부모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목을 축이며 휴식을 취합니다. 한창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은 딸들. 거미 사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กำลังบานรัวบานเอจุยเขียบานลุยเจริญไปบานเจริญบานลุยเจริญโจลเดียเกินบานติงระบบรัวทุเสรทุจังกาติงเปล่งติงมันไปเกงหูเพทุเสรมิลลิเมซ์함께고생하는아들딸들에게늘미안하다는사레씨하지만곧좋은날이올거라기대를하고있습니다잠깐의달콤한휴식을끝낸후다시거미사냥에나섭니다해지기전몇마리라도더잡기위해흩어져거미를찾는데요เดี๋ยวใบบัวดับนี่นี่สตราเอ้ยเว้ยทีทำงานดูนี่어느새멀어져버린아이들เอาคนมาบิดบิดขี้เนี่ยเออโดยช่างไงพี่เอกเอาจุกขี้เราคังมุกตีนี่ทำงานดูนี่자칫넓은밀림속에서길을잃을까큰소리로아이들을부르는겁니다너클리트그냥빅위승합층아이그냥루어그냥은그곧잘거미를찾아내는누나들과달리오후내내별소득이없었던막내뭔가가땅속에서튀어나와풀숲으로숨어버리는데요막내위치라의목표는거미가아닌도마뱀입니다다시구멍을파고도마뱀잡기를시도하는데요이번엔한마리포획에성공합니다거미대신도마뱀사냥을한이유가있답니다바로저녁반찬을위해선데요그래야반닭모혹모혹뭐만치게빙혹응시야반에이혹혹디멜범찍찌혹난그빙밀림에서먹는특식이라는군요아버지사례씨는나무주변을살핍니다이나무에돈이되는것이있다는데요내게좀젠지남쳐리배유도트아이밭두그반세그반먹회렛나무에서흘러나온수액이굳어있는것을발견했는데요나룻배에방수를도와주는수액을모아판매하면돈이된답니다밀림에서의작업은고되지만부지런히움직이면그만큼생계에도움이되는데요거미외에도판매할거리가생겨기분이좋습니다잘모아가방에넣은후밀림입구쪽으로돌아갑니다하루종일거미를찾아헤맨가족들해가저물고어둠이찾아오기전사냥을끝내고돌아오는데요만트라네만만만무시만키점심식사후오후사냥의성과물입니다밀림에서의첫날야영을위해서둘러천막부터설치합니다방수가되는비닐로지붕을만들어주는데요한번사냥을나올때마다 3-4일씩 밀림에서숙식을하며거미를찾아다닌답니다매번집과밀림을오가는일이쉽지않기때문인데요
ภาษามาเด็กจับกระปิงบะตอมอตอมอไปอาติเปรงบะมันมาเด็กมอวิอาเปรงเจริญ오늘 잡은 거미 중 크기가 작은 녀석들로 꺼내놓습니다. 나무 앙호바이. 하루 종일 고생한 가족들을 위한 특식. 도마뱀 구이와 거미 구이를 위해 불부터 지핍니다. 질러브라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10대 소녀들에게 밀림에서의 야영은 불편하겠죠. 1970년대 내전을 겪었던 캄보디아는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곤충을 먹었다는데요. 그때부터 거미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식품으로 여겨왔답니다. 밥과 젓갈밖에 없던 점심과는 달리 직접 사냥한 전리품들로 저녁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는데요. 가족들의 거미 사냥 첫날이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난 뒤 이어지는 거미 사냥. 다시 거미를 찾아 밀림으로 들어가는데요.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밀림에 들어오자마자 발견한 거미 구멍. 땅을 파 거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전에 비해 거미 사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해졌습니다. 대규모 농장을 만들기 위해 밀림을 개간하면서 거미의 개체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거미 사냥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가족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순간나 여러 클럽으로 도티 지정 도지 비행이 생아이. 바 브레이 스마트 좀 앞 프로이 반. 거미 사냥에 생계를 걸고 있는 이들에게 밀림은 삶 그 자체인데요. 개발보다 자연 상태의 밀림이 오래 남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밀림 속을 누비며 거미를 사냥하는 일은 고되지만 그 속에서 가족은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야생의 밀림이 내어주는 것으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인데요. 3일간의 사냥을 끝내고 5시간을 달려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 며칠 만에 만난 집이 반갑기만 합니다.
ไปแต่ร้องสบายบัดฮอดมาเลยทีเจ집에도착하자마자포획해온거미들을한데모으는데요온가족이밀림에서머물며잡아온거미들기대했던것보다적은양이지만좋은가격을받을수있길바래봅니다거미거래를위해길을나서는르라씨중간상인의집을찾았는데요다른곤충들에비해비교적비싼몸값을자랑한다는거미마리수를센후즉석에서값을치릅니다저또띵탄암그릇리띵비쨍호여러분스마이젯